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이쪽 업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대응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전인대 양회죠. 양회 그가 이제 그 연기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가 부양에 대한 단서는 남겼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70년대에 한번 전인대가 양회가 연기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번 저기 그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안타 쪽에서는 일시적인 충격과 구조적인 변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방 세게 얻어맞았지만 물밑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크레딧, 채권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유안타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잠깐 요약해서 보도록 하죠. 유독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 그렇죠? 범중화권과 산유국 증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다. 상해종합지수는 뭐 갭을 다 맞고 했는데 그렇죠? 중국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을 제시할 전망이고,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산유국 증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유가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워 보기 때문이다. 뭐 일단 수요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원유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펙이 감산 기간 연장과 추가 감산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상반기 글로벌 이 원유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초과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12월에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미국의 증산 기조는 향후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원인이 되겠죠. 유가 하락으로 보다 뚜렷해진 선호도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원자재 수출국과 수입국 증시의 상대 강도를 결정짓는 원자재 가격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올해 5월까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이머징 아시아 증시가 선호된다. 여기는 석유를 팔지 않으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표가 뚜렷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 수출국과 원유 수입국 을 가지고 본다면, 원유 수출국은 뭐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이머징 아시아 쪽, 이쪽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이 충격이 완화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되겠죠. 예.